안녕하세요. 여기는 아라리촌입니다. 또 언제 또 나왔어? 아, 지금 많은 곳에서 관광버스들이 왔어요. 아라리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관람시간은요, 9시부터 18시까지인데요. 입장은 5시까지입니다. 이렇게 정원도 잘 되어 있고요. 이 안에 커피숍도 있네요. 문 받고 뽕 돌아보겠습니다. 너와루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요. 되게 정겹습니다. 노아 카페. 335 많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찾아왔는데요. 저기 보니까 낯선 분들이 보이네요. 여기 왜 젤을 잤어요?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? 어? 고개 숙인 남자네. 왕인데 야가. 네. 설명해주는 거. 이 놈아가 왕이거든. 네. 저 놈아가 왕을 따로 한 놈이고. 네. 얘는요? 이 놈아는 정성군수고. 아, 저쪽은? 정선이방. 아, 멸강님? 여기에 대해서 니 맘대로 가지고 책을 가져와봐. 네. 왕이 이래니까 책을 가져와. 그리고 야, 내 신하에 만져보니까. 아, 그래? 없네. 아, 미치겠다. 심재철님 말씀에 의하면 이 4시 그러네. 왕 부하면 4시네, 그죠? 4시에 4시. 그 뭐지?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. 뭔 저기라고 하죠? 그 왕 밑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. 어머, 여기가 있다. 주모 왜 혼나? 응? 아, 혼나고 있어. 지금. 아, 술 먹고 술값을 안 냈나 봐. 아닌가? 같이 앉아. 같이 앉아요. 아. 아, 저기 해 갔는데 안 갔을 때. 한 번 더. 상추 잡고 그러면 안 돼요. 상추 잡으면 안 돼요. 할배 상추 잡으면 안 돼요. 안주가 뭐지? 깍두기에다가. 이건 깍두기. 이건 돼지. 이건 무슨 고... 선질국인가 이건? 이거 깍두기. 네. 이거는 무슨 고기고. 네. 완전. 아. 주모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. 아, 지금요, 그 뭐지? 상민지 이웃과 술을 마시면서 양반 신분 돈으로 살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래요. 아. 수작 부리고 있대. 저 검은 선글라스 쓰고 수작 부리고 있네. 아이고. 안 된다. 어, 저긴 또 뭐야, 별섬이 이렇게 많아? 응? 야, 저 장사다. 멸당님이 더 센데? 아, 양반의 빚을 갚아주는 부자래. 예? 양반의 빚 갚아주는 부자래. 그리고 근데 신분 세탁하겠지, 그죠? 저거지, 신분 세탁이 아니고. 아니, 도지. 아니, 양반 빚 갚아주고 신분 세탁하려고. 근데 이제 돈 1년 농사 짓고 도지 갖다 주는 거. 이게 몸들이 잘못된 게, 이게 뭐 뒤로 가서 이렇게 못 줘. 뭐가요? 이렇게 앞으로 와야지. 뒤로 버텍 잡아지지. 옛날 어른들이 왕경은 이래 섰는다. 효과만이는 옛날에 진짜 다 잘했어요. 와. 이거 그 고맙다고 절하네. 응? 가난한 양반이 부자 상민에게 판 뒤 길에서 만나고 인수. 자.
양반이 되면 지켜야 할 조목이 있는데요. 부자 상민의 빚을 갚아주고, 부자 상민이 양반의 빚을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게 된 경위를 알게 된 군수는 이 사실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양반 등서를 만들어주겠다고 한다.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. 소물이야네. 소물 소물 이리야 어서 가자. 어우 소가 엄청 잘 생겼네. 다 이렇게 했잖아요. 예? 소가 엄청 잘 생겼네. 이게 잘못 만들었어. 왜요? 잘못 만들었어. 왜요? 이걸로 당기는 게 아니고 이걸로 당긴 거죠. 아, 그렇지는 맞아. 이게 저 이게 이리가 이제. 누가 빼놨나 보네. 이렇게 빠졌나 봐요. 빠졌나 봐. 아, 양반이 특혜를 날려 가는 두 번째 물건을 보다 못한 부자 상민은 주변 농민들 마음대로 부려 먹을 수 있는 조목들이 줄줄이 나오자 마음이 싹 달라진다. 참지 못한 그 양반이 도둑놈과 나를 먹는 것이냐면 고리를 흔들며 착한 일만 하고 살아라 이거. 야 이런 거 잘 만들어놨네. 아 이거 집이 아깝다. 네. 여기 저기 민박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? 여기는 민박 안 할 거예요. 네, 풍자하다. 어디 여기 어디 있는데? 여기요? 네. 집이 아깝다. 이거는 굴피집이고. 네 굴피집. 아라리. 학당, 아라리 학당. 예? 대갓집? 오. 문턱 조심하시고. 소 외양간에 소가 없네요. 아까 저 소 데려다 놓으면 되겠다. 절구통 있다. 아. 절구통이 있고 들어가지 말래요. 여기 여기는 장판 안 여긴 다 깔려 있어요. 여기는 옛날 장판.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 되네. 그게 좋지 않아요? 아 장독대도 있고요. 네. 장작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. 여기도 수쿠리도 있고 저 광주리 여기가 항아리 장독대. 우와 크다. 장독대가 엄청 큽니다. 굴뚝도 이렇게 있고요. 아주 재현을 아라리촌 재현을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. 이런 집들은 옛날에 아주 대갓집으로 섰겠지요. 아주 집이 좋습니다. 감정도 좋고 굴뚝 소뚜껑 준유 백화 주요월 그 뭐가 이렇게 있어? 뒷동이야? 그게 뭐죠? 저 왜 흙에서 위에서 떨어졌나보다 사거리에서 쥐가 있었는데 뒷동 뒷동이네. 그쵸? 상랑이 먼지 이거 관리가 안 되네. 청소를 해줘야지. 아이고
설피, 이건 설피. 아, 좋습니다. 네, 알아래 전해드리겠습니다.